안녕하세요. 굳은 땅 홍해거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주는 여름비가 실컷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비가 갰는데요. 말 그대로 비 온 뒤 굳은 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제주현대미술관입니다. 제가 좀 울적해지고 센티해질 때마다 자주 찾는 곳인데요. 여러분께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쟁쟁한 화가분들, 예컨대 뭐 김흥수, 김창렬, 박서보 뭐 이런 분들이 이 많은 작품을 기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전시관이나 또는 작업실을 만들고 하나의 예술인 마을처럼 돼갔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책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제주의 예술 향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가장 두렵고 가장 잔인한 질병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질병 가운데 내가 가장 걸리기 싫은 병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뭘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두렵다, 뭐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걸리기 싫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병이 1등이다, 2등이다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에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가장 흔한 답변이 치매입니다. 치매를 많이 두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영혼을 갉아먹는 잔인한 병이 맞긴 한데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고 일찍 발견하면 약물로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도 환자 본인이 괴로운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들은 또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도 잔인하죠.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 흡수해서 비쩍 말라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잔인한 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암도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운 없게 늦게 발견해서 이미 퍼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죽는 병이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이나 몇 년 동안은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팔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는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굳은 땅의 주제입니다. 뇌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풍이죠. 쉽게 얘기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인데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유는요, 일단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다가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사우나에서 골프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건데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라면 뇌졸중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죽고 살 정도로 심하게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최하가 반신불수, 사지마비, 식물인간, 뇌사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기아 없습니다. 뭐 몇 달, 몇 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사모님이셨죠. 변중석 여사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누워 계셨단 말이죠. 근데 끔찍한 건 뭐냐면 많은 경우 의식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도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해요. 그래서 병문안 온 분들이요, 간혹 의식이 없는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몇 년, 몇십 년 좁은 병실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생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간병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이런 바닥에 두 시간만 살이 눌리면 썩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조직의 괴사, 욕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두 시간마다 이렇게 환자를 뒤집어주고 주물러주지 않으면 뭐 엉덩이나 등이나 어깨 이렇게 눌리는 부위에 나중에는 주먹만한 구름주머니가 뻥뻥 뚫립니다. 뭐 하루에도 수백 장 소독된 거즈를 갈아야 하는 굉장히 잔인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기자 초년벽 때 모 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인물도 정말 좋으시고 언변도 뛰어나시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 다음 이분의 인생이 급전직하. 나중에는 그냥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운데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뭐 들은 후문입니다마는 평소에 좀 가족들에게 잘 안 하셨나 보더라고요. 속된 말로 좀 바람도 피우고 배우자의 속을 좀 많이 썩히고 좀 가장으로서 책무에 좀 소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어려울 때 드러나잖아요. 내가 몸을 못 움직이고 갑자기 쓰러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딱 드러난 겁니다. 어떤 분은 중풍이 생겼는데도 10년 동안 욕창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간병을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된 채로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어찌 되었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영화 하나 추천할까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홍콩에 가면 페닌슬라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고요. 이 호텔 꼭대기에 가면 전 세계의 문화 사교계를 대표하는 10사람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스토리죠. 장 도미니크 보비. 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잡지의 편집장. 그러니까 뭐 엄청 화려하게 전 세계 VIP들을 만나고 문화 예술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는 중풍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몸이 마비가 됐는데요. 어디부터 마비가 되냐면 이 코 아래부터 쭉다. 그러니까 팔다리 다 못 움직입니다. 좌우. 뭐 찔러도 느낌도 없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혀도 마비가 되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이게요. 사지마비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 타다 떨어져서 사지마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위는 살아있으니까 말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말도 못해요. 코 아래니까. 이게 엄청난 삶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표정도 짓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죠.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요 기능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분 혈관이 막힌 부위가 뇌관이라고요. 아주 깊숙이 위치한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필수적인 중추만 겨우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이나 깜빡여서 작은 책을 하나 냈다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분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글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책을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구한 방법으로 작은 책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이분은 책을 낸 지 6개월 만에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담은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병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 저희 비욘드 인사이트 인터뷰에 뇌졸중 분야 최고 대가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뭐 SCI급 논문을 400여 편이나 쓴 논문 왕으로 불리우는 정말 엄청난 분인데요. 자, 이분에게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몇 가지 통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뇌졸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증세가 나타나자마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막힌 뇌혈전을 녹이는 TPA라는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약물로 녹이기 힘들면 가느다란 도관을 동맥을 통해서 직접 넣어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 시술도 굉장히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이내만 도착을 하면 뇌졸중 환자 100명 가운데 95명을 가벼운 후유증만 남기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신불수나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처럼 엄청나게 위중한 잔인한 결과는요, 5%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핵심 포인트는 내가 증세가 나타났을 때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 강조하는 건요, 만일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면, 아시죠? 좌우 어느 한쪽으로 뭔가 나타나는 거죠. 마비가 된다라든지 감각이 뭐 저리거나 이상하다라든지 뭐 발음이 샌다라든지 눈앞이 뭐 깜깜해진다라든지, 자, 이럴 때는요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라고 강조하시네요. 뭘 먹이고 무슨 동작을 취하고 무슨 침을 맞고 뭐 전혀,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3시간 안에만 도착을 하면 대부분의 중풍 질환도 심각한 후유증 없이 완쾌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게요. 이른바 일과성 뇌허혈증이라는 증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미니 뇌졸중 또는 꼬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뇌혈관을 막았다가 금세 풀어지는 경우죠. 작은 피떡지가 막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요, 평소에 익숙했던 동작들이 갑자기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를 탔는데 키로 시동을 딱 그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키를 엉뚱한 데 꽂는다라든지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헤매는 거죠. 아니면 넥타이 평소에 뭐 잘 매는데 거울 앞에 서서도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이 손동작을 헤매다가 겨우 맨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데 말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뭐 이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시 말을 한다라든지, 요게 이제 뭐 짧게는 수십 초, 길게는 몇십 분,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내가 뭐 기가 허해진 게 아닌가, 뭐 이래갖고 뭐 잠깐 쉰다 또는 뭐 컨디션 차원의 문제로 아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혈관을 뭔가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큰 혈관을 꽉 막아서 아주 본격적인 뇌졸중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럴 때는 뭐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되죠. 자,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보는 진료 과목 아시죠? 신경과예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서 뭐 CT나 MRI나 또는 뭐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서 어느 혈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비가 내리네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지침은요, 혈압 관리입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낮을수록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교수님 연구 결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인종의 뇌졸중은 서양과 달리 이 경동맥보다도 두개강 내에 작은 뇌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뇌졸중, 혈관이 막히는 부위가 이 머리 안쪽이니까 소동맥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일종의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대개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이제 심장병의 경우입니다. 뭐 협심증, 심근 경색증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콜레스테롤 뭐 어떤 경우는 뭐 70, 60, 심지어는 55 이하로까지 엄격하게 낮춰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은 반대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혈관이 잘 터진다. 그래서 100보다 낮게 엄격하게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면 혈압은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단일 요인으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비극적인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어느도 오다 보니 입술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혈압하면은 이제 다시 하겠다. 이곳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우호적 무관심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이름 아닌가요? 무관심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쁜 거, 사랑의 반대말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 우호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굉장히 멋진 말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뭐 남녀 간의 관계에도 뭐 상호 좀 우호적 무관심 상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이니까요. 요즘 코로나로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확진자 숫자도 막 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어떻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호적 무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핸드폰을 정돈했습니다. 옛날 번호만 남기고 다른 핸드폰에는 이제 제 가족 그리고 제 회사 사람들만 있습니다. 옛날 핸드폰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끔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빨리 응답을 못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런데 불필요한 또는 덜 생산적인 모임은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카페 이름처럼 여기 아주 커피 맛도 좋습니다. 우호적 무관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백신 당연히 맞아야 돼요. 델타 변이라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 등등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은요, 백신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바이러스 밀도가 순간 방심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해갖고 너무 집단 간에 높아져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신 맞으면 효과 있고요. 차지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그 비싼 거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KF94, KF80 이런 거를 찾는데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보건용 마스크는 숨 쉬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훨씬 더 가볍고 숨쉬기가 편하고 값도 싼 이걸 우리가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KFAD, AD라는 건 이제 안티드로플리트라는 뜻이죠. 비말을 막는다. 요거는 미세먼지까지는 차단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숨쉬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마스크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땀도 많이 나고 특히 가장 위험한 환경이
냉방이 아주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뭘 마시거나 떠드는 환경이죠. 뭐 커피숍 같은 데가 그럴 거예요. 그런 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가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는데 뭐 KF 뭐 높은 그런 마스크를 허술하게 쓰는 예컨대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단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코 위를 잘 밀착을 하고 턱도 잘 밀착을 하죠. 근데 숨 쉬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런 비말 차단 마스크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와, 아우 여기가 어디냐고요? 갤러리 데이지라는 곳입니다. 와, 잔디하며 조각하며 저 나무 그림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주에 혹시 오시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술인 마을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은 다 같이 이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